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기출 문제 9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엑셀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 화면과 엑셀의 빈 화면을 띄워놓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9회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보고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엑셀의 빈 화면을 저장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C 드라이브에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 자, 9회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엑셀 저장. 자, 물론 뭐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C 드라이브나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뭐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자, 저장을 잘 못해서 뭐 시험을 제대로 못 친다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감독위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제목부터 아래쪽에 자구표 형식을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재고 관리 현황입니다. 자, 재고 관리 현황. 자, 엔터. 자, 작성 일자가 들어가 있죠? 자, 작성 일자, 땡땡, yy-mm-dd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는 날짜, 뭐, 2015년 12월 25일.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드명,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입고 금액, 그 다음에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재고 금액까지 자 정확하게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자 틀을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상품 코드 부분에서 자 대문자로 C-010 엔터, 자 B-005, C-006, 자 B-003, C-008, 자그 다음에 A-010, B-007, C-994, A-020, B-009, A-001, A-002, A-007까지. 네, 좋습니다. 자, 상품명,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편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자, 레인지, 가습기, 자, HDTV. 자, 요즘은 UHDTV, 뭐, 커브 TV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그냥 HDTV 하니까 이 자료가 조금 옛날 자료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세탁기. 자, 그 다음에 컬러 TV. 컬러 TV. 요즘 컬러 TV 아닌 TV도 있나요? 그쵸? 자, 돌비 시스템. 자,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재밌게 진행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냉장고, 에어컨, 가스 레인지, 김치 냉장고, 녹음기, 카세트, 그다음에 컴퓨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고 수량 입력하는 란은 따로 없어요. 그죠? 자, 우리는 항상 데이터 입력할 때 여기 다 입력해 놓고 막 옮기고 하는 불편한 작업을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아, 이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부분은 나중에 계산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자, 입고 금액, 판매 금액, 재고 금액까지도 동그라미 1, 2, 3, 4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계산의 계산 필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매 단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 뒤쪽에다가 인쇄와 관계없는 뒤쪽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판매 단가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전월 재고량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판매 단가. 자,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그죠? 천천히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125000, 3650000, 154, 154. 그죠? 154000, 455000, 270000. 그죠? 그 다음에 980000, 2267000, 4789, 000, 350000, 그 다음에 5만이죠. 000, 8만, 485000. 네, 좋습니다. 자, 혹시 그공 하나를 덜 쓰거나 공 하나를 더 썼을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200만, 300만, 100만, 200만, 200만, 400만, 300만.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200만, 300만, 100만, 200만,
200만, 400만, 300만. 자, 이런 식으로 공 하나를 더 쓰거나 덜쓴 상황이 없도록 긴거 위주로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도, 그렇죠? 버릇도 들여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5, 12, 10, 12, 12, 5, 23, 40, 5, 14, 38, 26, 20.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입고 수량. 그쵸? 판매 수량 입력했고, 입고 수량이. 자, 1, 5, 10, 5, 15, 20, 5, 15, 4, 5, 5, 10, 30, 30, 40. 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월 재고량 입력하겠습니다. 1, 2, 6, 10, 5, 0, 1, 2, 20, 8, 15, 20, 30, 20, 30. 자,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자, 중간에 판매 단가,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입고 단가라는 부분이 빠졌네요. 그죠? 자, 입고 단가. 그 입고 단가를 어디에 쓸 거냐? 판매 수량과 입고 수량 사이에, 판매 수량과 입고 수량 사이에 입고 단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럴 경우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블록증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십자가만 화살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옮기면 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하나를 빼먹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입고 단가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252000, 105000, 300000, 자, 135000, 400000, 맞죠? 그 다음에 200000, 90000, 205700, 400000, 330000, 됐죠? 4, 하나, 둘, 셋, 넷. 7, 하나, 둘, 셋, 넷. 4, 3, 2,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자, 데이터가 양이 좀 많은데, 절대로 이 데이터에 공이 하나 빠지거나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쪽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의 결과값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을 항상 꼼꼼하게 쳐다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고 수량 보도록 하죠. 자, 재고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자, 이 계산 과정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재고 수량 부분입니다. 자, 재고 수량은 는 하고 전월 재고량 플러스, 자, 전월 재고량 클릭 플러스, 그 다음에 입고 수량, 자, 입고 수량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대로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까만색 십자가에서 드래그해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고 금액, 입고 금액은 입고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니까, 자, 입고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판매 수량 그대로 엔터.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자,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판매 금액을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문제 풀다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해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판매 금액이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잖아요. 그러면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면, 입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고 금액 같은 경우는 입고 단가 곱하기 입고 수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고 수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쵸? 그치만 우리는 항상 이 문제가 잘못됐든, 뭐, 올바르게 나왔든, 이 부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 상대로 그대로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계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잘못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잘못 출제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사람이 출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류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고 금액 보죠. 자, 재고 금액은 입고 단가 곱하기 재고 수량이다. 자, 는 하고 입고 단가 곱하기, 자, 재고 수량. 자, 재고 수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재고 수량. 그죠? 그대로 엔터. 자, 재고 금액 계산했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드래그 해서 나머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필드별에 1, 2, 3, 4
번까지의 계산식을 끝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 텍스트를 입력을 먼저 하죠. 자, 평균. 그 다음에 상품 코드가 자, A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상품의 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가 C로 시작하면서 재고 금액이 10, 여기서는 콤마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콤마가 찍힐 수가 없기 때문에 10,000,000 이상인 합이라고 쓰시고요. 재고 수량이 15개 이상 25개 미만인 재고 금액의 합이라고 쓰고, 마지막 평균 계산식 사용한 함수식을 만들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평균 계산식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 평균 계산할 때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고, 그죠? 나머지는 만약에 안 되면 수동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만 여러분들 혹시나 계산이 안될때 수동으로라도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을 넣는 훈련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렬 작업을 선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필드 계산이 다 끝났다면 이 마번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상품 코드의 오름차순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보고 반드시 이 행번호에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하셔서 데이터 메뉴에 정렬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상품 코드의 오름차순이니까 자, 상품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해서 확인 단추 눌러주셔서 상품 코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먼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동 계산했을 때 수동 계산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해버리면 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평균 계산을 해보죠. 자, 평균 5번, 6번, 7번, 8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 5번의 평균은, 자, 들어갈 자리가 위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평균 계산할 거니까, 는하고, AVERAGE, 평균 구하는 함수 쓰고, 전체를 블럭 지정하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계산되는데, 자, 문제에서 평균 계산하는 공식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요. 각 항목에, 평균을 계산하는데, 단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라. 함수를 써야 되고, 아래쪽에 평균 계산 시에 사용한 함수식을 복사해서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반올림하는 함수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에서 뭐야?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올림을. 자, 그러면 반올림을 어떻게 하느냐? 자, 반올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을 계산하다 보면 뒷부분에 막 소수 자릿수가 막 나오거나 뭐그 1의 자리가 막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평균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ROUND 반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입니다. 그쵸? 함수 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라운드 함수에서 뒷부분에서 콤마 찍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는 마이너스 2를 씁니다. 자, 마이너스 2의 의미를 이따가 설명드리고 아무튼 콤마 찍고 마이너스 2를 하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오른쪽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서 연습을 좀 할게요. 라운드 함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고 3, 4, 5, 6,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평균을 구하면 AVERAGE 괄호 열고 이두 개의 블록을 지정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두 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이거예요. 근데 이 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라고 치면 얘는 12,345원이 되겠고 34,567원이 되겠죠. 얘네 두 개를 평균을 구하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정답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23,354원이
456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1원짜리까지, 10원짜리까지 돌려줄 필요 없이 1원짜리, 10원짜리는 그냥 반올림해서 23,456원을 이렇게 돌려주단 말이죠. 23,000, 그냥 500원 주자. 왜? 23,456원이라 그래서 이 56원까지 주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올림해서 500원을 줘버리자. 그러면 이게 100의 자리를까지 나오게끔 반올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가 ROUND, 라운드라는 함수는 소수 이하를 반올림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56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우리가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올림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 우리는 라운드 함수를 쓸때 이렇게 씁니다. 는하고 ROUND 라운드하고 이 데이터하고 뒤에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뭘 쓰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는 얘기니까 콤마 1을 찍어요. 그러니까 자, 라운드 함수에서 뒤에 콤마 찍고 쓰는 숫자가 1일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 2를 쓰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 3을 쓰게 되면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수 부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에서 정수 자릿수, 다시 말해서 소수 자릿수를 완전히 없애라. 이럴 경우에는 콤마 찍고 0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 이하 자릿수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는 얘기고,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0을 쓰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 부분, 소수가 나오지 않게 정수 부분까지 나오게 하라는 얘기고,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내는 얘기야.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다. 그럼 여기서 반올림해서 맨 끝자리가 0이 나오게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 2, 3, 4, 5를 반올림하게 되면 1, 2, 3, 5,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얘까지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5를 반올림하면 얘가 올라가면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315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뭘 쓴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23456에서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00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234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23500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라운드 함수를 쓸 때, 뒤에 콤마 다음에 붙이는 숫자가 0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정수로 나오게 하라. 그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1의 자리가 0이 되게 하라.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둘다 00이 나오게 하라. 1이 들어가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 2가 들어가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는 뒤에가 00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를 붙여라. 이 뜻이라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연습한 거 지우시고요. 자, 다시 화면을 좀 축소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축소해서, 네, 올라가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쵸.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이 부분을 평균을 계산을 하되 소수 이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자, 이 부분까지 계산을 했고요. 자, 문제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에 사용한 함수식을 적으라는 얘기죠. 자, 어느 부분에? 평균 계산 시 사용한 함수식이 이 부분에 나오게 하라는 얘기니까 판매 금액, 재고 금액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판매 금액, 재고 금액 사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자, 그대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ES시키 누르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하고 엔터 쳐버리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수식이 그대로 보여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 붙이고 엔터. 자,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자, 정리되셨죠? 자, 이 부분에 이 글자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좀 느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조금만 느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이 답이 쓸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는 계산식에서 이제 9번까지는 완료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6번, 7번, 8번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6번 해볼게요. 자, 6번은 상품 코드가 A와 B로 시작하는 상품의 합계를 계산하라. 자, 이 부분이죠. 상품 코드가 A와 B로 시작하는 상품의 합이다. 자, 조건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까요? 그쵸. sumif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sum 함수를 써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sumif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자, 는 해서, sumif. 자, sumif 함수를 쓸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상품 코드. 쭉, 이렇게.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 이 부분. 그쵸? 자,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다운표에서 조건을 써야 되죠? 조건은 뭐야? A로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A 쓰고, 별표. 그죠? 그리고 큰 따옴표 닫고,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합계를 구해야 돼? 자,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자, 이게 뭡니까? A로 시작하는 상품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상품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의 합계를 쭉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전체를 블럭 지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umif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sumif를 못 쓰겠다. 그럼 얘네들 전체를 블럭 지정해서 이 합계를 보시고 이 숫자를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A로 시작하는 것만 구할 게 아니라 B로 시작하는 상품의 합도 구해야 되죠. 둘다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하고 난 다음에 sumif를 한번더 쓰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한번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뒷부분에다가 플러스 한번더 sumif 똑같이 전체 이 범위 그리고 콤마 찍고 따옴표 열고 자, 조건이 뭐다? 이번에는 B로 시작하는 거니까 B 별표 따옴표 닫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리고 갈로 닫고. 자, sumif를 두번쓴 거지만 우리가 내장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점이 없습니다. 물론 출력했을 때이 함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상품이 합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얘네들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전체의 합계를 구한 거니까 이 합계의 정답이 이 정답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를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옆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의 답은 틀립니다. 왜? 범위가 달라져 버리죠? 그쵸? 자, 이 범위는 우리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달러를 붙여야 되죠? 자, 달러를 못 붙이겠으면 여기서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불편하니까 한번더 하기가.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이고. 자, 앞부분에 이 조건 범위도 마찬가지죠? F4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요. 근데 뒷부분에 이 범위 같은 경우에 이 녹색 범위는 판매 금액에다가 재고 금액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달러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자, 엔터를 쳐서. 자, 합계를 구했고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합계도 정확하게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umif를 두번 써서 계산을 했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7번 부분은 상품 코드가 C로 시작하면서 자, 재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합계를 계산하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dsum 함수를 사용해 보죠. 자, dsum 함수는 조건을 오른쪽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상품 코드가 자, C로 시작하고 그러면 C 별표. 그죠? C로 시작하면서 자, 재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엔터. 자,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 는 하고 dsum 합니다. 자, dsum. dsum 갈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거니까 이 전체 데이터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자, 우리가 계산할 필드명은 판매 금액이죠. 얘를 찔러주고, 판매 금액은 이따가 오른쪽으로 재고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조건의 범위도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어떻습니까? 자, 정확하게 계산이 됐고 역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들여가면 나머지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제대로 달러가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보면 그쵸? 조건의 범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파란색 범위 전체 범위 맞죠? 그죠? 전체의 범위가 제대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고 금액 계산할 거니까 그대로 클릭된 거 맞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의 범위가 제대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 과정을 끝냈고요. 끝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재고 수량이 15개 이상 35개 미만인 재고 금액의 합을 구하라. 자, 재고 수량이 15개 이상 이고 그리고 25개 미만인 재고 금액의 합이니까 뭐 디썸 함수를 써도 돼요. 그죠? 디썸 함수. 그 다음에 썸이프 함수를 써도 돼요. 썸이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합계를 한번 계산해보죠. 자, 근데 조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계산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그 뭐죠? 속된 말로 잔머리 그쵸? 좀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수직선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여기 보면 15개와 25개라는 게 있죠. 그러면 15개를 이 부분에 이제 적어두고 자, 25개를 이 부분에 적어보죠. 그러면 15개 이상 25개 미만인 거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sumif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sumif는 조건 하나에 대한 합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15개 이상의 합계를 다 구하는 거야. 15개 이상의 합계를 다 구하면 제가 파란색의 범위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15개 이상의 합계를 다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의 합계가 다 구해지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색깔로 자, 25개 이상의 합계를 또 구하는 거야. 25개. 그럼 25개 합계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의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녹색 부분에, 그죠? 녹색 부분을 부분과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있다면 파란색 부분의 합계를 구해서 녹색 부분의 합계 구한 부분을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빼기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 전체의 이 부분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의 합계를 구해서 이 녹색 부분을 빼버리면 남는 건 뭐야? 이 부분만 남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sumif를 두 번 써서 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편법 잔머리란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어떻게? 자, 여기서 는하고 sumif라는 함 써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25개 이상을 먼저 구하는 거야. 아니, 15개 이상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재고 수량 얘기죠. 얘네들 중에서. 그죠? 얘네들 중에서 이따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F4번 키 누르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자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크거나 같다 얼마 15개 이상 그리고 다운표 닫고 조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계 구할 거는 뭘 구해야 돼? 이 라인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범위 잡고 이따가 이 라인의 범위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거다? 15개 이상의 합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기 한 번 더 sumif 갈로 열고 자 이번에는 역시나 얘네들 중에서 그쵸? 얘네들은 역시 변하면 안 되니까 범위 잡고 F4번 콤마 찍고 그죠? 그리고 다운표하고 이번엔 어떻게? 15개 이상 했으니까 이번에는 25개 이상 하면 되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5 다운표 닫고 그리고 콤마 찍고 어디에 합계를 구한다?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리고 sumif 갈로 닫고 그리고 엔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식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15개고 여기가 25개라면 이 앞부분에 계산했던 이 sumif에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야? 15개 이상의 합계를 구한 거죠. 그러면 15개 이상의 합계니까 이 파란색 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 sumif에서 이 부분은
25개 이상의 범위죠? 그 25개 이상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가 나가는 거죠?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빼는 거잖아. 그쵸? 15개 이상의 범위에서, 범위 합계에서 25개 이상의 합계의 범위를 빼버리니까 남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야? 15개에서 25개까지의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옆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나머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린다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고 있지만, 자,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구해 모의고사까지 왔기 때문에, 기출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고요. 자, 이제 꾸며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꾸며주겠습니다. 제목부터. 자, 제목은 홈메뉴에서, 자, 제목 크기를, 자, 한 18포인트 정도로 크게 하시고요. 자, 진하게 밑줄 단추 꺼주시고, 이거 전체를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병합 단추 클릭.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뭐부터 할까요? 자, 이 표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전체를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괴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클릭. 자, 되셨죠? 자, 전체가 범위 지정된 상태니까 우리 가운데 맞춤 할까요? 자,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전체를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통화 표시를 붙여주겠습니다. 통화 표시. 자, 통화 표시 붙이니까 샵샵샵 나오는 거 당황하지 않고, 그쵸? 당황하지 않고, 칸이 좁아서 숫자가 다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세 개의 칸을 동시에 선택해서 약간만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잘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병합 과정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평균은 여기까지 해서 병합. 그 다음에 얘네도 여기까지 해서 병합.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해서 병합. 한 줄씩 한 줄씩 따로따로 해주세요. 따로따로. 자, 이렇게 병합.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병합. 근데 여기 하나가 이 부분은 여기에 답은 나올 필요가 없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치우세요. 아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썼고,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치우시면 돼요. 딜리트. 치우시고, 이 아래쪽도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서 병합. 병합을 해제했다가 한번더 병합 단추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여기까지 해서 병합을, 앞에 있던 병합을 해제했다가 한번더 병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병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합이 어디부터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수식을 넣어놨으니까 병합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더 병합을 해제했다가 한번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병합이 되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얘네 두 개를 병합을 해주면 되겠죠? 병합. 이렇게. 자, 맞게 돼 있나요? 그쵸? 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아, 평균은 여기까지가 병합되어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얘네도 여기까지가 병합되어 있고, 얘네 두 개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평균 함수식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병합이 되어 있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 만들로 아래쪽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자, 작성한 작업표에서 상품 코드가 A로 시작하는 상품명에 입고 금액과 판매 금액을 나타내라. 자, A로 시작하는 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얘네들의 상품명에 입고 금액에, 입고 금액과 판매 금액이죠. 입고 금액과 판매 금액이니까 얘네들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X축의 제목이 상품명이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도 같이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필드의 제목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필드의 제목도 같이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상품명, 입고 금액, 판매 금액. 자, 이렇게 같이 잡아주게 되면 어떤 게 편하냐면 범례를 안 바꿔도 돼요. 범례가 그대로 입고 금액과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되니까.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삽입 메뉴에 자, 세로막 대형 선택해서 세로막 대형 선택해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자, 그래프 만들어지면, 자, 그래프의 크기를, 자, 표의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들고 내려서 표와 그래프를 한줄 정도 띄워주게끔
맞춰서 내려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엑셀 했을 때이 범례를 따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맨 위에 제목줄을 범위를 잡으니까 범례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범위가 만약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잡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때는 이 윗부분의 범례를 위해서 이 부분을 따로 잡게 되면 그래프가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데이터만 따로 범위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메뉴에 들어가서 범례를 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도 상당히 편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 하나 바꿔주셔야 되는데 입고 금액이 꺾은선이다, 그죠? 입고 금액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한 다음에 요거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선 0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제목 입력합니다. 자, 서식 메뉴, 레이아웃 메뉴죠. 레이아웃 메뉴에 축 제목을 선택해서, 아니,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차트 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차트 제목은, 판매 재고 현황이라고 하고, 자, 전체 블럭 지정해서, 밑줄, 홈 메뉴에서 밑줄 한번 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확대는 그대로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아웃 메뉴 가서 이번에는 축 제목으로 가서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축 아래 제목은 뭘로 한다? 상품명. 상품명. 자, 다시 한번 축 제목에 이번에는 세로 축 제목에서 세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자, 얘네는 금액으로. 자, 되셨죠? 네, 좋아요. 자, 나머지는 뭐 그죠? 범례는 판매 금액 있고 금액 그대로 돼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 나머지 지시사항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더 이상 그래프에서 건드릴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 되니까 자, 프린트 과정 설정을 해놓고 최종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전체를 블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 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죠? 페이지 설정 단추 클릭하셔서 자동 맞춤의 여백에 자, 위쪽 여백이 얼마? 6cm. 6cm.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에서 가로, 세로 둘다 체크. 그리고 확인. 자, 되셨습니까?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그쵸? 자, 왜 이상합니까? 그쵸? 자, 우리가 늘 해오다가 뭐 하나 빠뜨렸다. 그죠? 어떻게? 선택된 영역만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온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구나.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닫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오피스 단추에, 인쇄 버튼을 클릭해야 되는데, 인쇄 미리 보기로 바로 가버렸죠. 인쇄 버튼을 클릭해야만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영역만 인쇄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 선택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들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선택 영역을 클릭하고, 그리고 미리 보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때요? 아까 페이지 설정은 아까 바꾼 거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쵸? 위쪽에 6cm 띄어져 있고, 표 예쁘게 나와 있고, 그래프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대로 인쇄하면 되니까, 반드시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 닫고,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자, 감독위원회 PC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블럭 지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오피스 단추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 영역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인쇄가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얘기는 이제 파워포인트 끝나고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엑셀 작업 여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잘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역시나 엑셀은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엑셀 종료. 그리고 문제 화면을 닫아주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할 건데요. 자, 9회 우리가 엑셀 했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9회 액세스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잠시 역시나 커피 한잔 하시고, 커피 너무 좋아한다, 그죠? 커피 한잔 하시고 이어서 바로 액세스 수업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